먹고 하는 건데 콤보가 잘 비싸지 나면 하는 맛이 좀 떨어져요. 자, 여러분들 채팅을 안 치면 제가 여러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 안 됩니다. 유튜브는 접속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못 해요. 아프리카는 다르게 입출입 표시 안 떠요. 여러분들 인사를 해줘야 제가 인사를 할 수 있어요. 뭐야? 아, 존나 바꿔만해. 이성바, 씨. 쿠파면 이따구 일을 할래? 와, 싸우는 꼬라지 마요, 쿠파면. 와, 쿠파면 인성 쓰레기네, 완전히. 씨. 나한테 패배 안 해. 나 쿠파 본사에 전화해가지고 너 당장 잘려라고 할 거야. 이 싸가지, 엄청 싸가지 싸우네요. 와, 존나 열심히 싸우네. 와, 인성 쓰레기. 와, 가듬사 안 나가려고. 와, 존나 열심히 싸운다. 와, 존나 들어가서. 와, 들어가서 쭉박 때리고 싶다. 와, 내려 갈겨주고 싶다, 이 자식. 와, 아니, 꺼져. 1초로 나오면 존나 아까워. 이 쓰레기 같은 녀석. 아, 이거 아침부터, 이거 첫 게임부터 열받게 하네. 끝났어요. 어이, 하이든이, 야, 하이든 뽑고, 야, 쿠파면 교육 안 시키냐? 저러니까 정말 인기 없는 거 아니야. 평생 인기 없어, 킹오파에서. 잡아서 끈안끼 날려고 하고, 택배를 하란 택배는 안 하고, 이상한데 택배 보내버리고. 교육 폭발 안 시켜? 상관 넣었어? 이겼어. 괜찮아요. 아, 쿠파면 재수 없어. 와, 정말 찌질하게 싸우네. 근데 아프리카는 다시 보기가 있잖아요. BJ 그게 권한이 있어가지고 BJ가 다시 보기 설정 안 해놓으면 다시 보기 못 봐요. BJ가 다시 보기 안 보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무조건 다시 보기 못 쓰는 게 아니라 BJ가 다시 보기를 설정 안 하면 다시 보기 못 봐요. 그건 다시 보기 설정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 방송할 때 제 방송을 다시 보기 가능했던 거고. BJ가 그냥 설정 안 해놓으면 못 봐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좀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막 많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프리카 방송 안 하니까 아프리카 잘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방송 안 하니까 안 들어가게 돼. 쿠파맨 진짜 씨, 저 자식한테 택배비 반송비용 다 물리고 싶네. 크라크 왜 이렇게 미친듯이 싸워? 끝났네요. 아, 스틱으로 합니다. 돌 스틱으로 합니다. 넌 내 스타일이야. 요즘 애들이나 예전에 어렸을 때 애들하고 자나카 좋아하는 건 똑같아요. 요즘이나 지금이나 잔나카 좋아하는 그거는 시대를 불문한 것 똑같아요. 단지 이제 요즘 잔나감은 이제 부모님이 등골이 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잔나감에 대한 선택권이 더 많았던 게
장난감에 대한 선택권이 더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는 조립식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우리 집엔 조립식이 없어요. 예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케이캅스의 빌드 타이거가 정말 갖고 싶어. 근데 그걸 이제 선홍옥에서 만든 거 사면 5만원 넣었어요. 당시에 5만원. 선홍옥 제품에서 만들어진 정품을 사면 수입판 그거 사면 5만원이었거든요. 빌드 타이거. 근데 그게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뭘로 이제 그 쓰린 가슴을 채웠냐 하면 그 무방구 가면 예전에 국제왕구라고 있었어요. 국제왕구. 국제왕구가 뭐냐 하면 그 무방구 들어가면 500원짜리 장난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그레이트 다간이나 케이카스나 가오가 이거 이제 돈으로 못 짝이니까 이제 미니멀하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죠. 근데 그게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요. 500원짜리인데 디테일이 상당히 뛰어나. 사촌도 좋았었고. 500원짜리 상당히 고퀄이었어. 내가 그 당시에 느끼기에는. 역시. 펑펑하네. 상당히 고퀄이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족을 했죠. 그 1500원이 되니까. 그걸로 만족한 애들 많았을걸요, 저때. 지금 조리식이 없잖아요. 조리식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리식을 만들다가 장난삼아서 입에 삼켜버리고 하면 질식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조리식 장난감은 좀 약간 위험한 게 없지 않아 있죠. 그거 보면 조리식 장난감 주의사항이 보면 무조건 조립할 시에는 반드시 어른과 같이 이제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할 것 같아 이렇게 나와있고. 절대 이제 해당 조립 물품은 삼키지 말 것.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 해가지고 쓰여 있었죠. 뭐,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야, 아마. 부모님이 몇십만원 장난감을 사주는 광경하고 요즘에 상류층이 많구나.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뭐가 있냐 하면, 내가 빚내고 쪼들리고 당장 대출금 갚아도 사주권 사줘야 된다. 이거 있잖아요. 그놈의 남이 하니까, 영수가 하니까, 철수가 하니까 이런 거 있잖아. 어우, 잠깐만. 에이, 존나 빡구만 해. 너옷 벗겨줄게. 옷 벗길게요. 선생이 걸렸네. 에이씨, 넌 여자로 내가 대신 재단 생치게 해주겠다. 없죠. 와, 공기 발도 왜 이렇게 빨라, 쟤는. 내가 뭐 할 건지 알고 있는 것 같아, 컴퓨터는. 좋았어, 너 죽어, 버섯씨. 일로와, 일로와. 이 싸가지 없는 녀석. 너는, 이거 10초 봅시다, 10초. 자, 얘기합시다, 우리. 500원짜리 합체 기능 가능해서 다 샀는데 똑같은 것만 나오고.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보면 번호가 나와 있는 게 있고, 번호가 안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번호가 1, 2, 3, 4 나와 있는 게 있었고, 번호가 없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깬 또 찝어있어, 로또 같은. IS 패치 파일 입힌 거예요. 얘는 우리 실컷 뽑시다, 이거. 넌 죽었다, 씨. 이씨, 뽕을 뽑으려고, 너는, 씨. 너는 오늘 내가 이참에 맥심 6월달 모델을 시켜주마, 이 자식. 너 스파크 6월달 모델이다, 씨. 오늘부터. 1년 전송 모델이다, 스파크. 여러분, 스파크가 어떤 잡지인지 아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네, 누드 잡지죠.
괜찮아, 잡을 수 있어. 갈가먹기로 하면 돼. 옳지. 내년 스파크 모델은 유리다. SH님 어서오세요. 내년 스파크 모델은 이거야, 너야. 둘이 2년씩 먹어라, 알겠지? 싫은데요? 효빈 너무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 여시봐라. 오, 끝났네? 이게 끝나? 포켓몬 가시는 아니죠. 하다가 안 해. 전 처음부터 안 했어요. 처음부터 안 했어. 모바일, 일단 저는 모바일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타격감이나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안 좋아요. 뭔가 내가 컨트롤해서 하는 맛이 없잖아요. 거의 현질, 그 모바일 게임의 구성은 천질팔할에 노가다 2R이잖아, 맞죠? 내가 뭐 컨트롤 잘했기 때문에 뭔가 이걸 얻었다는 기분이 안 되잖아. 그냥 내가 아이템을 사가지고 그 사람한테 위대한 입장을 접했기 때문에. 뭔가 상대보다 이제 유리한 입장 훨씬 더 접했기 때문에 좋다. 포켓몬고는 처음부터 안 했어. 할 생각도 없었고. 일단 제 폰 자체가 모바일 게임, 저는 이제 A시리즈 쓰거든요. A7 쓰는데 A7, A시리즈 자체가 게임용이 아니에요. 기본 어떤 결제나 기본적인 구성만 가능한, 최적화 시켜놓은 폰이기 때문에. 물론 그 게임 돌릴 수 있지만 별로 하고 싶진 않아요. 모바일 게임이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모바일 게임들이 보면 되게 패턴이 어떻냐 하면, 한 1, 2, 3단계까지는 그냥 밑바로 던져줘. 쉽게 깰 수 있게 만들어줘. 거의 모든 게임들이 스포츠고 뭐고 다 레이싱 게임이고 뭐고, 1단계에서 한 3단계까지는 돈을 아예 안 쓰고도 깨게 해줘요. 근데 한 4단계 넘어가면 돈을 쓴 사람하고 안 쓴 사람의 갭을 확실하게 벌려놔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처음부터 만약에 돈이 안 들 것 같으면, 돈이 들 것 같으면 안 했잖아. 돈이 들 것 같으면 안 한단 말이죠, 사람, 맞죠? 아, 이 돈 드는 게임이네. 아, 안 해. 이렇게 되는데, 한 3단계, 4단계 오면 사람이 오이가 생겨요. 아,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아,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아, 내가 여기까지 올렸는데, 여기서 그만둔단 말이야. 이 사람이 오이가 생겨가지고, 평소에 이런 거 10원 한 장 안 쓰는 사람들도 10원, 그러니까 막 과감하게 지르게 돼요. 조이님 어서오세요. 저 모바일 게임이 참 신기해, 그런 거 보면. 정말 그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그 잔머리를 굉장히 잘 굴렸어요. 결제, 그리고 모바일 게임들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알아요? 결제가 엄청나게 쉬워요, 결제가. 결제 버튼 한 번으로 다 끝나니까 너무 쉽단 말이지. 언제든 호주머니 열 수 있도록. 오. 어쭈. 이왕 이렇게 낸 김에 풀콘 갈게요, 풀콘. 한 4개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와, 이게 안 끝나네. 긴 게임을 하면 10개를 못해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웬만하면 다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시간이나 여건을 봤을 때 이제 내가 못 받아들이고 하는 건 제가 캔슬을 놔요, 적절하게. 제 요건을 요구 조건을 맞게 하는 거예요, 유도리프. 아, 필사 있을걸. 에이, 와, 저걸 어떻게 써? 야, 컴퓨터는 정말 웃긴 게, 저 싹꺾기 있잖아요, 저거. 싹꺾기 저 모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는 전진하면 쓰네요. 뒤로 모으고 있다가 쓰는 건데, 커맨드 파괴범.
역시 컴퓨터는 컴퓨터 파괴, 커맨드 파괴범이야. 봐봐, 저렇게 바로 안 된다니까. 괜찮아, 잡을 수 있어. 한국 팀 얼마나 오네? 일단 오늘은 초반에는 제가 일단 제가 레파토리 정해놨던 게임들을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저녁 시간 되면 제가 게임 신청을 받는 걸로 할게요. 근데 95는 오랜만인데 이제 1등 팀 조합으로는 오라시에서 거의 보기 힘들었죠. 아,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죄송한데 제가 그 영상 하나에 그렇게 진짜 천하무적이 아니에요, 조이님. 천하무적이 아니야. 저 이거 영상 올리고도 영상 이렇게 게임 방송하고도 영상 편집해 올리고 하면 시간이 못 남아들어요. 그래서 요 조건을 일일이 다 수렴하지 못해요. 뭐 천하무적이 도깨비가 아니란 말이야. 나이가 어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는 좀 그래요. 뭐죠?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이렇게 아, 죄송한데 그거 제가 영상 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너무 이렇게 조르듯이 하면 제가 진짜 하기 싫어요. 죄송합니다. 아, 시간 할 때도 필요 없고요. 아, 그냥 다른 분한테 요구하세요. 다른 분한테. 너무 조르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번에도 몇 번 이렇게 했는데 뭐 저 아니면 할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하면 사람 질려버려요. 내가 지금 님한테 뭐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이제 좋게 좋게 대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요.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냉정하게 되는지 확실히 냉정이 돼요. 저를 제가 굉장히 이제 오냐오냐 하니까 너무 그 친근하게만 대하는데 제가 진짜 눈에 싸시 지키고 냉정하게 대하면 진짜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거든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요구 조건에 대해서 다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시정 가능성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시간이 되면 그때 하는 거지 자꾸 언제 할 거냐 할 거냐 이렇게 조르면 무슨 사채업자도 아니고 제가 굉장히 그 방송하는데 지장이 생기잖아요. 일단 저는 이제 스트리머기 때문에 이 스트리머 역할상 여러분들한테 생방으로 라이브로 이렇게 제가 잘하는 게임, 제가 잘하는 게임이나 어떤 제가 재능 있는 부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즐겁게 송출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만족시켜주는 건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게 있다고 BJ가 뭐 좋건 말건 간에 이렇게 막무가내 밀어붙이면 그건 여러분들이 자기 부담 파는 거예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저번에도 제가 그 조이님 캔슬 온 걸 아는데 자꾸 이러시면 제가 한번 경고를 드릴게요. 경고를 드릴 텐데 다시 한번 이러신다면 얄짤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번에도 한번 저런 적 있었거든요. 자꾸 해달라 했는데 내가 그때는 방송하기 전이라 가지고 제가 캔슬을 놨거든요. 또 그러니까 자꾸 짜증나네. 그러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고 그리고 내가 여유가 될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그걸 자꾸 해달라고 졸라버리면 원래 하기로 마음먹었던 것도 하기 싫어져요.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저 사람 뭔데 자꾸 나한테 욕을 할까. 자꾸 올려주니까 이건 너무 당연히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버려. 이게 진짜 무서워요, 사람이. 아니,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해드리는데, 저런 거 요구 조건 너무 막무가내 하면 제가 이게 일이 돼버려. 아, 큰일 났네. 방송이 아니라 일이 돼버려. 일이 돼버리면 진짜 방송하기 싫거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방송은 방송으로 끝나야지. 이게 뭔가 업무처럼 느껴지면 그게 방송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아 발에 물빛 잡혔네 씨. 큰일 났네? 이거 긴가부리 써야 되는데? 긴가부리 잡아야 되는데? 망했구나? 아, 망했다. 아, 망했네. 좀 더 때려야 되는데? 좀 더 때려야 돼. 좀만 더 때리자. 좀만 더 때려.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긴 한데 뭔가 저한테 보답이나 좀 해주시면 뭐 하겠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자꾸 오려달라고 조르기만 하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시간 남아 돌아서 막 방송하고 이제 뭐 올리고 하는 게 아닌데 없는 시간 쪼개가면서 잠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96년? 나 96 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나? 나 96 별로 안 좋아해요. 96을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면 일단 조작감이 많이 꾸려요. 이게 보는 사람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격투게임의 기본 원칙 무시한 게임이에요. 왜 무시했다고 생각하냐? 스토리랑 어떤 사운드는 좋아. 스토리적인 부분은 오히려 킹오파 중에 제일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기술 커맨드 입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게임 낙제예요. 낙제. 점수가 없어요. 기술 커맨드, 기본적인 커맨드마저 잘 안 나가는 게 96이거든요. 96은 콤보가 잘 안 돼요. 96에서 여러분 한번 콤보 같은 거 써본 적 있어요? 이겼다. 그건 괜찮았어. 뭐 가독이는 다 괜찮았는데 가장 격투 게임이 기본을 무시한 거. 새 스토리가 병맛 같아도 스토리가 병맛 같아도 있잖아요. 격투 게임의 중요한 건 뭐냐? 기술 입력입니다. 기술이 잘 나가야죠. 내가 입력한 대로 기술이 정확하게 나가야 되고 내가 정확하게 입력한 기술을 가지고 콤보를 넣어야 힘유도 넣고 사람들 대결해가지고 승리도 하고 멋진 플레이도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스토리만 좋은 뭐합니까? 스토리랑 이제 스토리만 사운드만 좋은 뭐해? 어? 기술 안 나가지. 콤보 연결 안 되지. 계속 삑사리 나지. 그 삑사리 때문에 우리 적한테 욕으로 기회를 줘버리지. 격투게임의 어떤 기본적인. 어차피 여러분, 스토리 하기 이전에 격투게임은 대결하려고 한 거잖아. 대전 격투잖아요. 그냥 격투가 아니라 대전 격투. 누구랑 해가지고, 누구랑 붙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라치 주인 입장에서도 캄까김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계속 동전 해제시켜주는 게 오락실 주인 입장에서 좋잖아요. 비싼 돈 물리고 이제 오락기 가져왔는데, 막상 어떤 그,